항암치료의 실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암에 대한 치료, 현대의학이 암을 치료할 때, 이 치유율이라는 통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치유율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동일한 암을 가진 사람이 100명 있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항암 치료를 하자 했더니 100명 중에 22명이 치유가 됐다. 그런 통계가 있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왜 그런 통계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항암 치료로는 치유는 되지 않습니다. 뭐는 돼도 치료는 돼요. 암의 크기가 쑥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줄어들었다고 해서 치유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암이 줄어들기 위해서 항암 치료하는 동안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항암제로 인하여 T세포가 죽어요. 그래서 결국은 면역력이 약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치료하기 전에 면역력보다 항암 치료 후에 면역력이 훨씬 더 어떻게 해요? 약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료가 끝나서는 환자로서는 더 불리한 상태가 돼 버려요. 왜? 항암 치료 전에는 그래도 면역력이 조금 살아 있었는데 치료 끝나면서 암 세포를 죽이니까 암의 크기도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로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집중, 암 크기만 초점을 맞추지. 그 항암 치료 받는 동안에 나의 면역력이 얼마나 약화됐는지는 환자가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문제예요. 그래서, 야! 5cm짜리가 2cm로 줄었다. 자, 참, 항암 치료가 효과가 좋구나. 그러나 조금만 있으면 뭐예요? 2개월, 3개월 후가 되면 암이 더 커져 버려요. 옛날보다 암이 더 빨리 자라요. 왜? 면역력이 파괴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암 치료로는 그 암의 크기가 줄어든다든가 어떤 때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야, 없어지면 이거 대박이죠. 그래서 없어진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암 덩어리가 없어졌지만 면역력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약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암세포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매일매일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뭐예요? 생겨요. 그런데 그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면역력이 없으니까 또 금방 재발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항암 치료, 병원에서 치료하는 항암 치료로는 뭐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치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치유율이라는 통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에 있어서는 치유율은 없고 치유율 대신에 무슨 통계가 있게. 그래서 암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선생님이 하라는 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 또는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완치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환자들은 완치율이라고 불러요.
근데 병원서는 사실 완치율이라는 말은 무슨율하고 같은 말이에요. 예. 여러분이 완치율이 어떻게 되냐고 물으면 의사 선생님이 대답해 주는 통계는 뭐게? 치유율은 없으니까 예, 생존율이란 겁니다. 생존율. 환자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생존율이라면 치유율 아니가 이렇게 생각해 버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존율하고 병원서 얘기하는 생존율은 달라요. 병원서 얘기하는 생존율은 암이 치유되진 않았지만은 안 죽고 살아 있을 수 있는 확률, 그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생존율. 그래서 그거를 무슨 1년 생존율, 2년 생존율, 뭐 주로 많이 쓰는 병원에서 완치율을 대신해서 쓰는 통계는 5년 생존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에 아직도 암 덩어리가 있지만 5년 이내에 아무런 일이 없고 살아있다. 그러면 그거를 5년 생존율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에서 완치율을 물어보면 주로 대답은 그 생존율로 의사 선생님들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것부터 이제 잘 알아야 해요. 자, 병원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 완전히 완치, 완치. 완치란 말이 치유율이면 참 좋은데, 병원에서 완치는 뭐냐면은, 암이 완전히 뭐예요? 병원 치료로 말미암아 그 암이 완전히 없어졌다. 그런 것을 완치율이라고. 자, 완치는 뭐냐 하면 병원에서 말하는 완치는 이 치유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와서 우리가 의료보험 때문에 정기검진을 많이 하죠. 그 정기검진을 하다 보니까 아주 초기에 암이 발견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암이 주로 1기가 이제 초기고, 그 다음에 2기, 3기, 이제 이 4기를 우리가 말기라고 부르는데, 이 1기 전에 0기라는 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의과대에서 배울 때, 저 0기암은 발견이 안 되니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최근에는 그 의료보험 때문에, 막 그냥 아무 증세 없이도 다 그 이제 정기 검진을 해보면 연기암이라는 게 발견돼요. 연기암이라는 것은 어떤 암이냐 하면 암 덩어리의 크기가 주로 1cm 미만이고 여기 이제 암 세포들이 꽉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연기암은 이 두꺼운 막으로 이렇게 딱 둘러싸여가지고 여기 있는 암세포들이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 암이 연기암입니다. 이 연기암일 때 발견이 되면 이거야말로 대박이죠. 이 연기암은 어떻게 하면 완치될까요? 고부여 싹 도려내버리면 돼. 그러면 여러분, 대박이죠? 완치지 뭐. 그야말로. 그래서 연기암이 발견돼서 싹 도려내고 나면 이야, 친구들이 와가지고 넌 참 뭐요? 정말 억세게 재수 좋은 년이다. 그럼 이제 환자 자신은 왜 또 폼 잡아? 내가 누구니? 탁, 이래 싸면서. 그럼 이제 한턱 쏴라. 이렇게. 어디로 갈까? 삼겹살 집에 가자.
가서 이제 아침 일술도 한 잔 하고 이래서 축하한다.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바보 같은 짓이야. 연기암이 생겼다는 것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 몸에 암세포를, 내 몸 안에 나의 면역력이 내 몸에 생기는 암세포를 다 죽일 수 없을 만, 죽일 수 있을 만큼 건강하지가 뭐예요?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운이 좋다가 아니야. 그러면 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연기암으로 액땜은 했으니까 평생 암 걸릴 염려는 뭐예요? 없다. 뭐 다 이렇게 그래 가지고 이제 한 잔 하고 그래 가지고 그 술이 들어가면 또 뭐 고지방 식사가 들어가면 면역 세포는 더 약해져요. 그래가지고 아무 대책도 없이 왜 자기 몸에 암 덩어리가 생겼는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운으로 생각하는 게 재수 좋다, 운 좋다. 참 이 멍청한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적어도 내 몸에 암이 생겼잖아. 그러면 왜 내 몸에 암 덩어리가 안 생기던 암 덩어리가 왜 생겼는지 한번 깊이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죠.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병원사 하라는 대로 치료하고 여러분 병원사 하는 거는요 정말 증세 치료만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연기암을 딱 도려내고 하 나는 참 운이 좋다 억세게 좋다 이러고 살아가다 보면 뭐예요? 6개월 한 1년 지나면 허리가 이상하게 아프다. 이상하다. 병원 가서 찍어보면 척추뼈에 전이가 되어 있어. 그럼 이래가지고 다시 병원에 갔을 때는 벌써 2기, 3기가 되어 있는 거야. 그동안에 재발한 거예요. 왜? 대책을 세우지를 않은 거야. 무슨 대책을?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대책을 세우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래서 참 문제가 심각해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암의 치유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시겠죠? 가끔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아서 치유됐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있어요. 아주 드물지만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서울 시내에서 건강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오전에도 강의가 있고 또 저녁에도 강의가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전 강의를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12시 반까지 하는데 12시쯤 돼서 오전 강의가 끝날 때쯤 됐는데 어떤 신사 한 분이 탁 들으시더라고요. 그 보니까 혈색이 아주 좋고 아주 건강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서 아니 선생님은 보기에 아주 건강해 보이는데 어떻게 이 건강 세미나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게 됐냐 그랬더니 아 이분이 하는 말이 저도 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3년 전에 대장암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낫냐 그랬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아주 건강해 보여 그 나은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낫냐 그랬더니 낫대요. 그래서 어떻게 낫냐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을 좋은 분을 만나서 낫대. 그럴 리는 없어요. 현대의학에서 완치는 없어요. 그러나 이분은 자기가
의사 선생님을 최고로 잘 만나기 때문에 그 치료 때문에 치유되었다고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 선생님이 암에 걸리셔가지고 이 변화된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 있지요. 그래요. 그 뭐가 변화됐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는 이 사업을 잘한대요. 이 아이디어가 탁 떠오르면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탁 친구 맺혀서 해서 투자하고 이러면 꼭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예. 네. 그래서 돈 아주 많이 벌었대요. 근데 그 한 4, 5년 전에 부터 이제 또 사업권을 잡아가지고 그때 막 그게 잘 풀리던 게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고 또 뭐 대출 받을 것도 못 받게 되고 막 이래가지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았대요. 그리고 뭐 술 먹어야 될 일도 많았고 그러다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자기가 알겠더래요. 아 그래서 이제 항암 수술도 받고 항암 치료도 받으면서 그래서 내가 이게 암에 걸렸구나. 그러다가 이제 뭐 또 항암 치료 수술하고 해서 다 나았다 그랬는데 또 재발했대.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내가 욕심이 너무 많다. 이 정도로 벌어놨으면. 지금 뭐 또 내가 악착같이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암도 재발하고 이럴 이유가 뭐 있냐?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들을 불러가지고 다 넘겨줬대. 여러분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어떤 선택을 한 거예요? 유전자는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그러고 있는데, 누가, 저기 인터넷 들어가서 유튜브 강의를 들어보라 그랬대. 그래서 이상구 박사 강의를 들어보니까 건강식을 하락해서 그때부터 건강식을 하고 운동을 하락해서 그때부터 산에 댕기기 시작.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이상구 박사 건강 세미나 한다고 붙여놨어요. 반가워서 들어왔대요. 그 제가 가만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뉴스타트 때문에 나왔는데 아직도 의사를 잘 만나서 나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주로 그렇습니다. 병원 치료를 하고 나았다는 사람들은 보면 분명히 병원 치료 말고 자기의 생활 속에 어떤 변화, 새로운 선택을 한 것이 분명해. 그래서 나은 거지. 병원, 자기는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병원 치료만 가지고 나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지금 항암 치료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기본적 개념을 확실하게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그래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이런 강의를 들으면 그게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게 뭐요? 안 받으면 불안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아주 많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항암 치료의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암세포들은 이 여러분의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T세포하고 아주 예민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스타트를 하면서도 이 암 이거 퍼지는 거 아니냐.
자꾸 이렇게 겁을 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뉴 스타트, 지금 오늘이 날째예요. 그렇죠? 토, 일, 월, 화. 네. 날째. 이 날째가 딱 되면 벌써 하루 이틀이 지내도 나의 선택이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몸, 나에게 지금 주어진 외부적 환경도 달라져서야 달라졌어요. 달라졌죠? 내면도 달라지고 있어요? 안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유전자들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켜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면역세포, 곧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들이 더 활동이 활발해져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여러분 몸속에 그 면역세포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면 암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하게요? 활동을 줄입니다. 예. 네. 야, 얘 T세포들이 강해졌어. 우리가 너무 까불고 돌아다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게 예민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암세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세포가 T세포들이거든. 그래서 T세포들의 유전자가 켜져가지고 조금만 더 활동이 활발해지면 암세포들은 쫙 숨고 나중에는 활동을 정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들이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마음 놓고 즐겁게 하고 있는 한 암세포들의 활동이 어떻게 해요? 점점 암세포들의 활동이 약화되고 있는 거지.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암이 막 뭐예요?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뉴 스타트를 한다고 와서도 강의 시간에 강의는 안 듣고 뭐예요? 이러고 있으면 면역력이 강해질 수가 없죠. 유전자가 켜질 수 없죠. 그러면 암세포는 마음 놓고 온몸을 돌아다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야, 그렇구나. 내가 희망이 있구나. 이런 내면적인 환경이 확 달라지면 암세포 쪽으로 볼 때는 비상 걸린 거예요. 아시겠죠? 비상 걸린 거예요. 이게 뭔가 심상치가 뭐예요? 심상치가. 그러면 암세포는 몸 조심해요. 그래서, 면역, 암세포와 면역세포에는 아주 예민한 균형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면역세포가 조금이라도 강해지면 암세포는 숨고, 면역세포가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암은 또다시 활동을 재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면적 환경이 확 갑자기 바뀌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 갑자기 누가 애를 먹여. 아들이 그냥 갑자기 애를 먹인다든가, 뭐 사고가 났다든가. 그러면은 내면의 환경이 나빠지니까 유전자가 뭐예요? 팍팍 꺼지죠. 그러면 암세포는 금방 뭐예요? 쫙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철저하게 여러분이 이 뉴 스타트 하시는 동안은 긍정적이어야 되고, 그렇죠? 진선미를 추구해야 되고, 예. 가능하면 이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밑에 동생 하나밖에, 남동생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제 남동생 하나밖에 없이 아들 둘이가 컸기 때문에, 여자가 뭔지 잘 몰라요. 그 또 우리 어머니는 상당히 남자 같으신 분이에요. 여자처럼 이렇게 이런 것도 아니고 엄하고
말 안 들은 뭐예요? 때리고 탁 해서 상당히 뭐예요? 그리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네요. 한번 이게 이쪽이 맞다. 그러면 탁 그쪽으로 가고. 그 여자가 뭔지 모르죠. 근데 제가 이제 딸을 키워보니까, 결혼을 해보니까, 여자가 뭔지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딸을 키워보니까, 이거는 딸 둘이를 키워보니까, 얘네들은 벌써 유치원 때부터 뭐예요? 아침에 조금 늦잠 자가지고, 그러면, 화장실에 가서 뭐요? 요거 했으면 했지 밥은 안 먹어요. 그 시간이 없으면 밥을 걸러도 뭐는 안 걸러요? 이거는 안 걸러요. 아, 이 여자는 완전히 다르구나 라는 걸 배웠는데, 그러니까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요, 못 살겠더라고. 이게 마음이 막, 나는 이제 좀 얘기를 차분하게 해가지고 뭔가 결정을 봤다. 그지? 그게 맞지? 그렇지. 그렇게 하기로 해. 해놓고 화장실 갔다 나오면. 근데 있잖아. 신경질 나 죽겠는 거예요. 왜? 그 꼴을 아직도 내가 본 일이 뭐예요? 없기 때문에. 근데 가만 보니까 우리 마누라도 여자는 여자야. 그래서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일일이 신경질 냈다가는 내가 병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방도를 취해야 되겠다. 일일이 화내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뭐 그랬다가는, 자, 그 마누라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데리고 갔다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의지하고 살 사람 누구밖에 없어? 남편밖에 없어요. 근데 남편이 막 신경질 내고 이러면 큰일 나. 근데 그래도 마누라도 병들겠다 싶어서, 야, 이거 안 되겠네. 그래서 제가 고안해낸 방법, 그때부터 제가 뉴 스타트 할 사람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어땠냐면, 짜증만 났다 그러면 휘파람을 불자 이렇게. 그래서 또 짜증, 또 마음이 편했어. 그래서 제가 제일 겁나는 게 마누라가 화장실 가는 게 제일 겁나다.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결정한 게, 나올 때는 꼭 편해, 아시겠죠? 그 뭐 토시를 달고 뭐가 또, 그럼도 신경질 나죠. 그런데 어떡해? 그래서 딱 그런 일 생겼다 그러면 이게 악착같이 적극적으로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대로 받지 마세요. 반드시 뭐요? 휘파람을 불든지 그 자리에서 뭐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든지 반드시 이게 뭐요? 막아야 돼. 방어를 해야지. 그냥 스트레스 온다고 받아버리면 여러분 유전자 팍 꺼져버려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암과 면역세포의 균형이 아주 중요한데, 이 면역세포가 계속 지속적으로 강해져 가면요, 암세포는 결국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모든 활동을 정지해요. 그리고 암세포끼리 딱 모여가지고 활동 정지하고, 여러분, 곰이 겨울에 뭐 해요? 동면하잖아요. 암세포들도 동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암이 말기다, 사기다, 이런 상태에서 그냥 가만 놔두면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래도요, 뉴스타트를 해서 면역세포가 점점 강해지기 시작하면 암세포는 동면 상태에 들어가죠.
동면 상태 일단 들어가면 6개월은 아무 상관없어요. 동면 상태 들어가면 1년, 2년, 6년, 10년, 15년도 동면 상태를 유지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동면 상태에 들어가서 이 T세포가 면역 세포가 더 강해지면 그때는 T세포들이 암세포들을 찾아가서 죽여요. 그래서 다 이런 단계가 있으니까 그냥 무작위적으로 암세포는 그냥 아무데나 돌아다니고 퍼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런 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모르면 이게 뭐 이게 모든 게 재수야. 그렇죠? 그래서 막 암세포 갑자기 여기 있던 놈이 뭐요? 갑자기 일로 튀어간 거 아니야? 뭐 이런 뭐 두려울 뿐이죠. 절대로 여러분의 면역력이 유지되는 한 그런 무작위적인 그런 엉뚱한 일은 뭐예요? 일어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 암 진단을 받았는데, 자, 5cm짜리 암이 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항암 치료를 하자 그래서 받았다. 받아서 치료를 하다가 치료를 마냥 할 수 없습니다. 왜 암 치료는 마냥 할 수 없어요? 항암제가 뭐를 죽이니까? 면역세포를 죽이니까 마냥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는 반드시 일정 기간을 하다가 중단해야 돼요. 그리고 일정한 기간, 정해진 기간이 있을지라도 면역세포,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면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항암치료는 마냥 계속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고 보니까 2cm로 줄었다. 캬, 이거 참 좋은 결과예요. 자, 여기서 백혈구 수치가 많이 줄어가지고 휴식 기간을 가지자. 백혈구 수치가 다시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서 2차 항암 치료를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의문을 하나 가져야 될 게 있어. 뭐, 의문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질문이 없어서 참 좋아요. 네. 이게 주입식 교육만 받아가지고 뒤집다 외는 것만 해가지고 그냥 강사가 말하면 그것만 받아들이고 질문이 없어.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이렇게 딱 강의를 들으면서 딱 보면 이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질문 없어요 혹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자, 이 5cm짜리 암 덩어리에다가 똑같은 항암 치료를 계속했어요. 일주일에 두 번씩 또 여기도 하고 또 여기도 하고 계속했어요. 그런데 2cm가 됐다. 궁금한 거 없어요? 자, 그 자, 여러분 질문해야 될 게 뭐냐면, 왜 똑같은 항암제를 계속 썼는데, 그러니까 이 5cm짜리가 2cm가 됐다는 것은 몇 프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60%가 죽은 거예요. 근데 이 2cm는 40%야. 그렇죠? 왜 60%는 죽었는데, 40%는 왜 살아있냐, 이거야.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으려면 다 죽어야지.
왜 살아남는 놈이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그 이유를 우리 의사들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하고 다 연구를 해보니까 그 이유가 무슨 이유밖에 없을 거예요. 이 처음에 우리 의사들은 이 5cm 덩어리를 구성하고 있는 이 속에 있는 암세포들이 다 균일하다고 생각했어. 그 균일하다면 죽으면 다 죽어야지. 그렇죠? 40%가 살아남을 이유가 없지. 균일한 건데. 그러면 살아남는 놈이 있다는 것은 저 5cm를 구성하는 암세포들이 다 균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다 해보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놈도 독종이 있고 순두기가 있고 그래. 그렇죠. 그렇듯이 암세포도 똑같은 사람의 몸 안에서 똑같은 덩어리 안에 있는 암세포라도요. 이것들이 다 다른 기라. 그래가지고 순두기들만 죽고 악바리들은 살아남아요. 그게 요것들이 악바리들이야. 아시죠? 악바리들. 자, 요 2cm는 뭐라고요? 악바리. 악바리들 살아남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휴식 기간을 가집니다. 가지면 누구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악바리 세상이 돼버려요. 왜? 그동안에 받은 항암치료 때문에 면역세포, T세포들이 뭐예요? 팍 출장돼버리니까. 그 악바리들이 그 막 항암제가 들어올 때는 막 하고 이제 악을 쓰면서 견뎌냈는데 드디어 항암제가 안 들어오니까 악바리들 정신 차려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T세포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악바리들이 이야 우리 세상이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치료를 시작할 때쯤 되면 이게 3.4cm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항암치료를 또 시작해. 또 시작해. 그러면 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아, 처음에 5cm가 2cm가 됐으니까 이제 요거 치료하면 뭐예요? 싹 없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천만의 말씀. 항암치료라는 것은 계속할수록 안 듣는 게 항암치료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상황, 요것들 이제 악바리들이야. 악바리들은 웬만해가지고는 벌써 뭐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아주 환자들은 생각하기로 이게 싹 없어질 줄 알았는데 3.4cm가 2.5cm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이 악바리가 이 치료를 인해서 죽고 여기 살아남은 놈은 악바리보다 더 악바리들이야. 악바리보다 더 악바리를 뭐라 불러? 독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휴식 기간을 가져. 그러면 이게 쑥 커가지고 4cm를 커는 거예요. 자, 이 기간이 약 2개월 내지 3개월 걸렸다. 결국 환자 몸에 나타난 건 뭐예요? 5cm짜리, 그렇죠? 가 4cm가 되면서 이제는 순둥이는 한 놈도
없고 암세포 자체는 무슨 종이 돼버려서? 독종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런 것이 항암치료 실태입니다. 환자들은 잘 모르죠. 우리 의사들은 잘 알고 있는 실태에게. 그러니까 환자들은 항암치료 시작할 때는 분홍빛 뭐예요? 꿈을 꾸고 있는데 정말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또 치료, 암치료.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독종들은 정말 안 죽어요. 이렇게 되면 더 독한 약을 써야 돼. 그러면 나중에 독종들이 3.5cm 조금 줄어. 그러면 얘들은 뭐가 되게? 살아남은 놈들. 자, 악바리, 독종,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조폭이 돼. 못 말리는 조폭이 돼. 그래서 이 조폭을 조금 휴식 기간을 주면 이 조폭이 어떻게 돼요? 6cm가 돼버려. 자, 이까지 오는데 5개월이 걸렸다. 환자는 죽을 고생을 하고 5cm가 2cm가 됐을 때는 뭐요? 이야! 했는데 점점 갈수록 대산이에요. 그래서 5개월 후에 남은 건 뭐예요? 암 덩어리는 더 커져버렸고 5cm짜리가 6cm로 돼버렸고 결국 순대기가 뭐가 돼버린 거예요? 조폭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실태입니다. 아, 자, 그래서 여기 이쯤 되면 이제 오히려 뭐예요? 암 덩어리가 더 커져버렸으니까 이제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사용했던 항암제를 일반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일반 항암제. 그럼 이게 이제 조폭이 됐잖아요. 이제 조폭이 딱 돼서 벌써 치료를 이렇게 돼버리면 병원에서 아하, 이제는 일반 항암제 사용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뭐게? 그때 사용하는 것을 표적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이제 비싸는 거죠. 뭐 보험에도 잘 안 된다 이랬으면서. 자, 표적 항암제. 그 이제 표적 항암제는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유전자 검사를 해보고 쓸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환자들은 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잘 나와야 될 텐데 하고 또 조마조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 2주, 3주 또는 한 달 후에 유전자 검사 나왔다. 쓸 수 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표적 항암제를 쓰면 이게 그냥 왜? 2cm로 팍 줄어? 그리고 부작용도 뭐 별로 없어? 자, 이제 이 2cm 남은 거 표적 항암제 한 마디 더 쓰면 뭐예요? 암이 없어질 거겠죠? 그래서 또 쓰면 1cm. 야, 너 또 쓰면 1cm. 그래서 4개월쯤 되면 뭐 어떻게 돼요? 1cm가 1cm, 3cm. 4개월 뒤부터는 뭐가 생긴 거예요? 내성이 생긴 거예요. 그 이거 우리 의사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새로운 희망이. 그래서 표적 항암제는 여기서
중단합시다.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사용 불가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그 다음 단계가 임상 실험입니다. 제약회사에서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그래서 뭐 이왕 안 날 사람들 가지고 실험 좀 해보자는 거죠. 그 여러분은 실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환자들은 자꾸 지푸라기라도 뭐예요? 잡는 심정. 그 다음에 이 세약은 또 듣겠지. 이게 원칙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항암 치료 때문에 면역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뭐예요? 없는 운명의 길을 가고 있는 거지. 혹시나 이 약을 쓰면 낫겠지. 이런 거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보고 이 단계 여기서 아 이게 아니구나 라는 걸 눈치를 채시는 분도 있고 또 여기서 아 이게 아니구나 또는 여기서 이게 아니구나 해서 각 사람마다 눈치가 빠른 사람은 좀 빨리 채는데 늦는 사람은 한참 늦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참 뉴스타트에서는 어떤 경우가 제일 좋냐, 어떤 환자들이 제일 이상적인 환자냐 하면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유기농들이라고 그래요. 유기농. 유기농들은 어떤 환자냐 하면 아 검사를 해보니까 이 말기야. 이건 수술도 뭐예요? 할 수 없고 항암 치료 해봐야 별볼 일도 없고 그럴 때 딱 오시면 훨씬 효과가 좋아요. 왜? 이분들은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갈등이 없어. 항암 치료에 대한 뭐가 없어요? 미련이 없어. 이제 이 미련이 남는 사람들은 박사님, 박사님 7월 22일에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까요? 저럴까요? 그거는 이상구 박사가 결정해 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뭐예요?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내가 결정해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예를 하나 드렸습니다. 이 최고 수준의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야?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암 걸리면 최고 수준의 항암 치료 받겠죠. 그렇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건희 씨 같은 분도 최고 수준 받았죠. 예. 이건희 씨는 폐암 말기가 됐다가 나버린 것 같아요. 그 역시 이건희 씨는 이건희 씨다워. 이건희 씨가 한국서는 포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그 MD 앤더슨이라는 아마 세계 최고의 암센터가 있어요. 이제 거기 갔는데 거기서도 뭐 폐암 말기니까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자, 그래서 한국에 왔는데. 이럭저럭 하다 보니까 나버렸어. 왜 났을까요? 이분이 여러분
큰 재벌 총수니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암에 걸렸을까? 왜? 여러분, 기업에도 문제가 생기면 뭐를 알아내야 돼요? 그 원인을 알아내야 돼요. 그 이분이 원인을 알아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고, 너무 뭐예요? 과로했고, 술도 과했고, 그 이런 거를 전부 이런 이유로 해서 면역력이 약해져서 내가 암에 걸리게 됐다는 판단, 그거는 누구든지 그런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상식적으로 결론 낼 수 있고, 또 이건 씨 같은 분은 또 누구누구 좀 알아봐 해서 자료 가져와봐. 이거 아마 스타디, 리서치를 틀림없이 하신 분이야. 안 했을 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본인 나름대로 뭐야. 아,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뭐야? 음식 바꾼다. 담배 끊는다. 술 안 먹는다. 운동한다. 그래서 암은 폐암 말기 완전히 나버렸어.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역시 돈이 많으니까 좋긴 좋네. 아무리 세계 최고 암센터 가봐야 마찬가지에 다 이거요. 자, 그 다음에 재벌 대통령 보다 더 항암 치료를 최고 수준으로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암센터 소장님이요. 그렇죠. 본인이 암 전문가야. 그래서 본인이 쓰고 싶은 약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뭐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암센터 소장님이 항암 치료를, 최고 수준의 항암 치료를 받아서 재발했다면 여러분, 항암 치료 받겠습니까? 아니지. 암센터 소장님이 최고 항암제를 썼는데 자꾸 재발했다. 그러면 당연히 항암 치료는 뭐예요? 안 받아야죠. 자, 여기 이제 봅시다. 제가 암센터 소장님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여기 보시면 연세의대 교수 겸 영동 세브란스 병원 암센터 소장. 자, 하여튼 이분도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이분이 몇 번 재발했다고요? 여러분, 암센터 소장님이 항암 치료받고 11번 재발했다면 항암제로는 암 안 낫는 게 증명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11번을 재발했습니다. 여러분, 11번을 재발하고도, 그래서 이분이 몇 년을 산 줄 아세요? 11년 살았습니다. 이거는 정말 예외적인 일이야. 11년을 살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내면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웃고 살자. 노래 부르자. 이거를 적극적으로 실천한 겁니다. 이분이 2003년도에 대장암 2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 뭐 대장암 2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해서 항암 치료를 하고 결국은 이렇게 됐어. 그래서 1년 만에 뭐가 됐다고요? 조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 포기할 당시, 그러니까 처음에 2기가 1년 후에 4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6개월 선고를 받습니다. 이 6개월 선고를 받으면서 이분이 완전히 바꿉니다. 아시겠죠? 이분이 뭘 깨닫냐 하면, 아하,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구나. 그래서 내 몸을 돌보지 않고 내가 빨리 더 유명해지고 싶고 더 뭐예요? 뭐 아마 연세대학교 의과대 학장도 하고 싶었고 뭐 이제 이런 야망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 어디만 보고 간다 그래요. 암만 보고 갔다.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이제 내가 6개월밖에 못 살 테니까 다 놓자. 놓고 이분이 앞으로 6개월을 내가 뭘 하고 살 것이냐. 그래서 봉사를 하고 살겠다. 예. 그래서 이분이 그 암동우회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강의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극동방송 기독교, 이분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그래서 극동방송가 이제 나가서 이제 암 상담 전화도 받고. 그런데 저는 그게 궁금해요. 뭐 상담을 어떻게 해줬는지. 그렇죠. 주로 이제 항암 치료 상담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봉사를 하자. 그래서 이제 그 봉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우연히 누가 채식을 하고 운동을 해라. 그리고 노래를 불러라. 뉴스타트 하는 사람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봉사 생활을 하면서, 아, 이제 스트레스도 안 쫓기고, 그러면서 재밌게 사는 거야. 6개월이 지났어. 그러면서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한 사람이 6개월이 지나니까 컨디션이 더 좋아진 거야.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좋아졌어. 여러분, 이 암 전문가들의 큰 문제점이 뭐냐? 치료를 완전히 포기하고 봉사 생활을 하면서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노래 부르니까 좋아졌는데, 검사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좋아졌어. 그러면 암 전문가들은 뭐라고 생각하게? 아, 이제 좋아졌으니까 항암 치료를 계속해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암 치료 또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또 면역력이 떨어져서 또 재발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11번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근데 항암 치료할수록 또 재발하고 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11번 재발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죠? 작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직업의식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분들은 항암 치료가 못할 지경이니까 항암 치료를 안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항암 치료를 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인식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분이 2003년도에 발병하여 2015년도에 정말 이분은 그래도 계속 그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암이 퍼져서 돌아가셨는데, 자, 여기 또 이제 이분.
그 아까 보신 그 이희대 교수하고 이분이 김선규 의사. 예, 김선규 의사. 아마 연세대학교 동기 동창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한두 해 선후배 관계. 이 사람은 지금 일산서 병원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이 기사가 2007년 1월 24일자입니다. 자, 은이 이제 이분 직장암. 직장암 3기 받고 어떻게 했다고요? 수술만 받고 곧바로 지리산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 대신 산속 원시인 생활 3년을 했대. 그래서 다 놔버렸어요. 자, 이분은 가정의학과 의사니까 항암 치료가 얼마나 나쁘냐 하는 거를 자기가 학교 다니면서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암 걸려도 항암 치료만은 안 하겠다. 그래서 살아난 사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 이분이 한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미쳤다고 했다. 의사가 쓸데없는 고집을 피운다. 쓸데없는 고집이 뭐예요? 항암 치료 안 받겠다. 고집을 피운다며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고 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소라며 애원하는 사람도 있었다. 누굴까? 마누라죠. 그렇죠. 자, 김성규. 지금 아마 2007년 12년 64시겠네요. 씨의 김성규 씨의 생각은 확고했다. 아무리 손익 계산을 해도 항암 치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다. 서로 항암 치료로 몇 개월 더, 그러니까 항암 치료의 목적이 뭐예요? 낫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뭐예요? 네. 생존 기간의 연장입니다. 낫는다는 것은 절대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생존 기간의 연장. 그러니까 몇 개월 더 산다고 해도 그 치료 과정의 고통과 삶의 질 저하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이냐. 항암제가, 요 말이 중요합니다. 항암 치료가 자연 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도 있다지 않을까. 이 말이 무슨 말이게? 항암 치료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둔 것보다 항암 치료 했기 때문에 뭐예요? 수명이 짧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의사들 그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지금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손에 항상 술병이 들려 있었는데 이제는 술병 대신에 테니스채가 이제는 마누라를 따라 슈퍼에 가서 채소와 과일을 고르는 남편이 되었다. 멋있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생활이 변해버린 거예요. 이 정도면 항암치료 실태를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의사로서 이건 아닌데. 그러다가 결국은 더 이상 치료하는 의사는 아무래도 내가 의사가 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없어. 난 본래 의사가 되기로 했을 때 무슨 의사가 되기로 했다고요? 치유하는 의사.
결국 알고 보니까 치유도 이상구가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치유자는 따로 있어. 그래서 그 치유자를 여러분께 소개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뉴스다. 그 치유자는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우리 모든 유전자들을 잘 조절해서 건강하고 행복을 유지하게 하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의 뉴스타트는 생명의학이다.